자, 아유미 마담님. 어머님, 저랑 제사 반반씩 하는 거 어떠세요? 이게 뭐지? 오. 이게 무슨 네. 얘기예요? 아니, 일단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쟤는 일본인이야, 한국인이야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맞아요. 네, 저는 일단 이제 제일교포 2세 아버지와 영등포 출신인 엄마 사이에 아니 영등포 왠지 모르게 영등포 그리고 웃겨 너무 자세히 동물 얘기하고 도정도 얘기하는 네. 시나 출신 네.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제일교포 3세 정주희씨 아유미입니다. 아~ 이 아유미라고 아~ 하거든요. 나는 정말 일본 사람인 줄 알아. 네, 일본에서 한 15살까지 이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아직도 이제 한국말이 손을 그러니까 서툴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토정 한국 사람이라는 걸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상대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진짜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알았는데 장남의 38대 찬선 이었던 거예요. 우와, 네. 38대요? 38대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지도 몰랐어요, 사실. 모르니까 했겠지. 네, 근데 알고 하지. 맞아요. 그래 그 정도로 이제 주위 사람들이 야, 너 괜찮겠어? 해낼 수 있겠어?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뭐 그게 뭐 뭐가 뭐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무게가 이제 점점 이제 체감이 되는 거예요. 일단 제사. 제사라는 행사가 저희 집안에서는 1년에 5번씩 하는 집안이어서 정말 많이 네. 38대 5번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많이 줄이셨다고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님이 이제 37대 그 잔선이신 또 와이프시잖아요. 그걸 혼자서 다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도 이제 이거를 앞으로 이제 물려주셔야 되니까 놀러 갈 때마다 조금씩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렇게 지내본 적도 없고 사실 이제 일본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런 문화를 전혀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한번 이제 해봤는데 그 제사 음식에 고춧가루 같은 거 뿌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뿌리면서 칼칼하게 만들었어요. 맛은 좋았겠네. 맛은 좋았겠네. 네. 그 진짜 몰랐어요. 그냥 귀신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맛있게 먹고 싶었어요. 그냥 맛있게 먹어야 된다 생각했고 그렇게 칼칼하게 하면 좋아하실 줄 알고 했는데 한번 오고 이제 다시 오지 말라는 거지.